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철암, 태백시 철암. 여기는 지금 현재 지금 석탄 공업소라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석탄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지금 여기 철암 석탄 강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열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열차엔 화물, 열차 화물인데 지금 석탄 산업에서 지금 석탄을 캔 걸로 지금 화물로 이쪽으로 하나 이동하려고 여기 지금 사람 얘기하고 있고요. 옛날 우리 강원도 이철하면은 많은 주민들이 여기 사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산한 도시입니다. 옛날 모습이죠. 건물은 저 위에 보이는 데는 지금 새로 신 건물을 짓는데고 여기는 지금 현재 요 건물 요소부터는 옛날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때 한 70년대, 80년대에 그 건물 자체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고 영업을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많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는 예전이야 지금도 여기 좀 탄광이 좀 서툰 강업소 돌아가고 현재 돌아가 생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위에는 지금 현재 철암역입니다. 철암역. 앞에 요새 강한 거 보이는 거 여기 석탄을 석탄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옛날 여기 막 이 여러 대를 달아서 이동하는 석탄을 싣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여기는 태백시 관광 안내소. 여러분들 혹시 강원도 태백에 오시면은 아마 무친 관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암역 유명한 곳입니다. 오래된 곳이죠. 태백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용현동굴이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높은 추전역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태백시 철암이고 여기가 철암역인데 여기 상당히 오래된 곳이에요. 여기는 태백시, 태백역, 구문서. 이게 물이 엄청 맑습니다, 여기. 엄청 맑고 깨끗하고. 좋죠. 하석으로 되죠. 여러분 여기는 장성, 태백시 장성. 여기가 옛날에 태백시 지금 현재 시보다 더 오히려 여기 더 커서 여기 태백 경찰서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여기가 지금 태백시 장성동 여기 장성 강업소 석탄 강업소지 여기도 저 장성 강업소 여기도 한국 석탄 공사 강업소. 이 석탄 방업소 지금
여러분들 앞에 간판이 보이죠? 여기가 태백시에서 최초로 석탄 발견지입니다. 여기에서 발견을 해서 우리나라 80년도에 그 석탄 에너지를 여기서 다 발굴하고 여기서 다 생산된 곳입니다. 최초 시발점이 여기 석탄 에너지 발견지입니다. 발견지. 여러분들, 요거는 석탄을 지하의 갱도에서 석탄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가 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석탄 박물관입니다. 이거 석탄 박물관. 제가 그까지는 저 못 보여드린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네요. 석탄 박물관 입구입니다. 석탄 박물관. 요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70년대, 80년대 여기 석탄 박물관 생산되는 그 전시관이 있는데 지금 오늘 휴관 중이네요. 석탄 박물관, 우리 70년대, 80년대 석탄 에너지 80%를 국내에서 이 강원도 태백에서 생산되는 지역인데 지금 합리화로 들어가서 지금 석탄이 지금 한두 군데만 회사가 지금 생산되고 있고 나머지기는 지금 다 합리화로 지금 중단됐습니다. 여기 지금 옛날 석탄 에너지를 싣고 다니는 전차, 태백산 석탄 박물관 전차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죠? 잘 보이죠? 석탄 박물관. 석탄을 싣고 수송하는 그때 그 당시에 차량입니다. 열차, 수송 차량. 요거는 지금 석탄에서 석탄을 캐서 지하에 한 1000m 가량 밑에 이게 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경 기계인데 수경을 따라서 파서 이게 올려서 요 석탄 요 방금 올린 요걸로 합니다.